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자문위는 보험료를 올리고 수령액을 높이거나 낮추는 두 개안을 제시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연금 인상 논의가 부담스러운 정치권은 정부에 공을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3기 연금특위의 첫 전체 회의.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 그다음에 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40% 유지, 이두 가지로 좁혀진다고 보실 때 결국 이게 하나의 준거점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덜 받자는 건데, 지난달 정부 개혁안에는 없던 구체적인 수치가 이번에는 포함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을 할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된다. 여야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백지로 던져주고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무슨 24개 조합 중에서 하라는 것은 효율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이고 목표를 뭘로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명확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 맹탕 뭐그 계획이다 이런. 연금특위는 오늘 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까지 최종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